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언급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파란색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대법관 퇴임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10달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고문료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면서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판결에 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퇴임 뒤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총선 직전 야당 대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셈인데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두 사람만 먼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